먼저 3쿼터 출발은 웰링턴 세인츠의 공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양 팀 다 1쿼터 시작할 때와 똑같은 뉴질랜드 선수들은 스타팅이 나왔고 네. KCC 입장에서는 정일양 선수가 후반에 선발로 모습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 3쿼터 출발했습니다. 먼저 공격 들어가는 웰링턴 세인츠. 린지 테이트 스크린 이용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곧바로 패스 넣어줬어요. 베란스 로버스 가로채길리오 라이언스 흘러나갑니다. 공격권은 웰링턴 세인츠 샤크 락시. 라이언스 선수가 굉장히 재치있게 아래에서 볼을 뺏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러나 공격권은 계속해서 웰링턴 세인츠 쪽입니다. 전반에 이 숫자 차이에 있어서는 이 3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로 웰링턴 세인츠에게 3개나 내줬다. 이 부분은 확실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또다시 내줬어요. 지금도 리바운드를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석점 시드 리오넬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또 내줍니다. 지금도 라이온 선수가 볼만 붙기 때문에 또 리바운드를 뺏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밑 결국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박스아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가요? 박스아웃이 어렵지도 하지만 그만큼 집중력을 요하는 경기인데 지금 KCC 선수들은 공격자는 전혀 보지 않고 볼만 볼 생각에 마음이 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많이 뺏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낮은 패스 정이랑 완전히 속였습니다. 트래블링이 선언이 돼요. 네, 지금도 트래블링 심판이 맞고요. 또 정일영 선수가 드리블을 먼저 치든가 차라리 볼이 들어오면서 바깥쪽을 좀 더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볼 잡고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네. 드리블을 먼저 쳤으면 트래블링이 네. 걸리지 않았을 텐데요. 51대 36의 스코어입니다. 오른쪽 코너로 페란스 로버츠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현미 치고 나갑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요. 바운 패스 정의량을 살려줍니다. 득점이 좀 만책. 지금도 이현미의 패스 하나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정의량 선수가 굉장히 잘 달려주고 또 상대 블락을 피해서 왼쪽에서 레어블 오르지 않고 넘어가서 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파울까지 얻어내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속공 보시죠. 시원한 모습입니다. 저렇게 빅맨이 달려줘야 되거든요. 정의량 버너스 원샷. 지금 KCC 오늘 경기에서 나오는 가장 시원한 속공 장면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렇게 포인트 카드가 볼을 치고 갈 때 빅맨 선수들이 달려줘야 손쉽게 속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라는 저 받아막는 득점만 올릴 수 있어도 6득점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올리고 가거든요. 저도 선수 때 그런 걸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기억나네요. 네. 아로바운스 공격권은 계속해서 웰링턴 세인츠입니다. 지금도 정일양 선수 보면은 신장이 뉴질랜드 선수보다 굉장히 작은 걸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공격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장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빠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아, 이현민 선수의 힐을 넘어가는 바운드였고요. 치어리 두 분들과의 충돌 피하기 위해서 이현민 선수가 앞쪽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일양 선수가 박스아웃으로 완전히 밀어내진 못했는데 조금 더 자세를 낮춰서 좀 더 악착같이 밀어냈으면 좋겠네요. 네. 줄 거 찾아요. 왼쪽 코너로 깊숙하게 리오넬리가 쏩니다. 짧았어요. 풀어나온 공 다시 멀리 튀어나왔습니다. 아 지금은 외곽으로 좀 길게 튀어나온 공이 다시 또 공격 리바운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KCC한테 운이 없었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골밑 다가갑니다. 득점은 정반칙. 제임스 헌터. 아 오늘 헌터 선수의 이 5번 포지션의 기량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치 모비스의 함지훈 선수를 연상하듯이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묵묵하게 내외곽에서 수비이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감독 입장에서 참 고마운 선수가 되겠네요. 고맙죠. 고맙고 팀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살 수가 있는 거고. 프로젝트는 실패. 네, 문제는 자유투네요. 네, 저게 칭찬해서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대쪽 결계 리오란스 봐줍니다. 정규랭 스크린 걸어주고 안쪽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서 잡습니다만 파울을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 및 수비수자 두 명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에비 선수도 오래 갖고 있어요. 왼쪽 코너로 속임 동작 이후에 치고 들어옵니다. 김지우가 반대쪽으로 이현민 좁은 공간에서 완전한 오픈 찬스를 봐줍니다. 김지우 실패. 아하 이현민 선수 잡아내지 못하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김지우 선수 저렇게 찬스가 나도 안 들어가는 걸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쏟아보면 그럼요. 또 좋은 감이 오거든요. 저희가 석점 성공률 40%를 기록하는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 리그 최고의 슈터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이 얘기는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성공해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리고 농구를 좀 잘하려면 또 뻔뻔해야 되거든요. 외곽으로 어렵게 잡았습니다. 리오넬리
좁은 공간 카쿠시 스핀 모브. 아, 피벗 동작 천행동 전주 캐시지 속공 공간입니다. 이현민 스핀 모브. 정이랑 달려줘야죠. 뒤쪽 빠줍니다. 리얼라이언스 파이어 멈춥니다. 왼쪽 코너 정일영 다시 이현민에게 속공으로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안드레 에밋 수비도 좁혀서 세 명 선수들이 에밋 선수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은 직접 올려놓습니다. 지금도 무리예요. 알로파스 김지우 끊어냈습니다. 일단은 속공은 저지합니다. 널슨 터크시 다운 패스 제임스 헌터. 헌터 밀어붙여요. 득점. 아, 헌터 선수 정통 센터가 어떤 모습이냐. 오늘의 헌터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네요. 두 명의 수비가 또 에밋 선수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요. 넘어집니다. 좌중견 리얼라이언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안드라 에밋 선수보다 긴 리치를 이용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웰링턴 세인츠입니다. 베이스라인 바운드 패스 연결. 슬라이어 저의 투도계 지금도 헌터 선수예요. 네. KCC 선수한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경기 연장을 치르고 굉장히 힘들게 경기를 한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네. 지금 또 KCC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와줬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밝게 조금 더 신나게 경기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리얼라이언스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그러면서 작전 시간 요청은 전주 KCC가 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지난 앞선 두 경기보다 지쳐있는 게 좀 느껴지는 KCC이긴 합니다. 3일 연속 시합하는 일정은 솔직히 프로농구 시즌에도 없거든요. 그럼요. 이틀 연속 주말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프로라면 또 네. 이렇게 관중들이 와서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이런 데서 뛰고 있다면 조금 네. 더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밝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전주 KCC 벤치입니다. 민규 백인 지금 벤치 분위기도 약간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KCC 작전 타임을 봤을 때 작전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조금 답답하실 경우도 있겠는데요.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시즌 전이기 때문에 프로팀은 많은 시즌 대비해서 이제 패턴을 준비해서 나오지만 지금 전력 노출을 좀 꺼리기 때문에 준비한 패턴은 좀 안 쓰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조롭고 단순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5대 39. 그래서 그 감독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전 시간 때 작전명 이야기하고 해설위원과 작전에 대해서 풀어주면 나중에 그걸 왜 얘기를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정규리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서로의 지금 전력을 100%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패턴 위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플레이 위주로 이번 대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격권 전주 KCC입니다. 또 경기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속공이라든지 박스아웃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시즌을 앞두고 있고 시즌 중이건 간에 잘 해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아닐까요? 기본적인 거는 실력이랑 상관이 없이 네. 집중력과 의지의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현민 동료 선수에게 수비 공격 위치 지정을 해줍니다. 이현민 치고 들어가요. 탑아웃. 정일양 쏘지 못했어요. 김지우에게 수비 달라붙어 있습니다. 김민구가 돌파합니다. 두 명 사이 제쳤어요. 손을 바꿔서 올려놓습니다. 김민구. 지금도 김민구 선수의 재치인데요. 네. 벤치에서 앉아있다가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힘든 슛을, 어려운 슛을 성공시키면서 또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김민구 선수가 오른손잡이잖아요. 지금 왼쪽으로 슛을 시도를 해서 득점 올리는 장면이었고요. 끌어냈습니다. 에밋에게 에밋 뒤쪽 확인. 드랜더. 가볍게 마무리. 12점차. 네, KCC는 여기서 조금 더 밀어붙여야겠네요. 네. 린지 테이트 외곽으로 길게 석점 시도 정확하네요. 리오넬입니다. 리오넬 선수는 장신이면서도 저렇게 좋은 외곽슛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코너 와이드 오픈 석점 시도 짧았어요. 지금 아무래도 리오넬리 선수가 굉장히 장신이기 때문에 김주 선수가 의식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페넨슬로버치 불발.
다시 골 밑에서 헌터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까지. 아 헌터 선수. 네. 저희가 오늘 헌터 선수의 플레이에 상당히 좀 매료가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MVP 주고 싶네요, 헌터 선수. 오늘 경기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 선수가 장점이 외곽 수비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리바운드 따라합니다. 가로채기 김민구예요. 링 봐야죠.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울. 리바운드 가담했던 김지우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김지우 선수가 리바운드를 가담하면서 같이 부딪혀서 파울이 났기 때문에 네. 상대의 속공 타이밍을 끊을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김민구 선수도 영리하게 공 따내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긁어내는 모습들은 국내 선수들의 장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아시아에서 또 유독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 그런 플레이죠. 이후에 또 리바운드 가담했던 김지훈 선수의 모습까지 60-43의 스코어입니다. 린지 테이트. 어우, 패스 지금 어긋날 뻔했고요. 이케나시오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커크시 짧게. 헌트. 다음 패스 연결. 백도어 컷인 외곽으로 빼주면서 슛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득점 실패. 오우. 피스를 올립니다. 네, 헌터 반칙. 선수의 파울입니다. 헌터 선수의 푸싱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 헌터 선수 그래도 높이 사줄 수 있는 게 3점 라인에 있다가 지금도 어느새 뛰어들어가서 리바운드를 참가했거든요. 네. 저런 거는 우리나라 선수들 또 국내 빅맨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못 잡아도 저렇게 터치아웃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정유리야 김민구에게 이현민 다시 김민구예요. 안드레밋 돌아섰습니다. 백크샷 돌발. MC 공 따냈어요. 주는 척 득점. 백크 동작 이후에 득점 올리는 MC였습니다. MC 선수는 항상 자기 몫을 하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는 좀 지금 식스맨 선수들이 조금 분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C 오늘 22득점 올리고 있고요. 외곽으로 가로채기 시도했던 김지우 쳐냅니다. 김민구 속도 높여요. 안드라밋 다가갑니다. 스텝밟고 올려놓습니다. 2점 추가. 추격의 KCC입니다. 네, 지금도 에미 선수의 재치죠. 지그재그 스텝을 유로 스텝을 밟으면서 수비 네. 타이밍을 뺏으면서 레이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3점 차가 됐고요.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은 김지우 선수의 쓸데없는 파울. 네, 약간 좋은 수비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동작이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 스텝 잘 나오겠네요. 아. 저런 스텝이 저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저는 보기만 해도 제 무릎이 아파요. 그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네. 드리블이에요. 한 명의 선수를 제쳐낼 정도의 이 위치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속인 동작 이후에 팝니다. 골 밑으로 헌터. 지금은 득점 올린 헌터 선수 그리고 해미 선수 패스까지 빛났던 네, 플레이였습니다. 해미 선수가 굉장히 잘 봐줬네요. 빠른 패스 김지우. 수비 붙어있어요. 이현민. 앤드레밋. 앤드레밋 치고 들어옵니다. 멈췄어요. 두 명 선수 속이면서 득점 인정 반칙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해미 네, 선수도 투션. 지금 오늘 세 경기째 좀 지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KCC 선수들 지금 해미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식스맨들이 지금 코트에 있거든요. 그럼 식스맨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럼요. 감독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사리지 말고 조금 집중해서 경기를 임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김일도 해설위원도 식스맨상 받은 경험도 있었고 네.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본인의 목적을 좀 확실히 갖고 들어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식스맨 출신으로 10년을 뛰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점수가 벌어지고 주전 선수들이 좀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때 감독이 네. 기회를 줬을 때 반드시 식스맨 선수들은 보여줄 게 있거든요. 그래야 제일 옵션은 내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오라일리 공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케나시오 선수 하드웨어 굉장히 좋아요. 이현민 선수가 수비합니다만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수비자 반칙. 네, 지금도 정일영 선수는 좀 억울하겠지만 스텝이 안 따라가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파울이 나온 거죠. 다시 보시죠. 이 부분이에요. 네, 공격자는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나오면 파울이 맞죠. 사실 농구라는 스포츠가 수비보다는 공격에 유리하긴 해요. 그럼요. 네. 네. 수비는 잘해야 본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식스맨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네. 식스맨들이 이제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이런 경기를 통해서 자기네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NBA 같은 경우는 그 식스맨에 대해서 굉장히 이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가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추세가 베스트 5가 아닌 이제 식스맨, 세븐맨까지 감독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식스맨들이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선수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잘 봐줬습니다. 그리고 3점포 MS 에이패스 김민구가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처럼 에미 선수가 패스를 한 타임 빨리 줘야 저렇게 쉽게 찬스가 나거든요. 네. 에미 세 패스가 코트를 가르면서 김민구의 석점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공격자 반칙인가요? 네, 맞습니다. KCC의 볼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에미 선수가 저렇게 한 타임만 빨리 주면, 한 타임도 아니고 반박자만 빨리 줘도 네. 저렇게 손쉽게 찬스가 나거든요. 보시죠. 보통 같으면 드리블 시도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빠르게 내줬어요. 수비랑 역방향이 걸렸을 때 패스가 나가는 게 우리 팀 슈터는 굉장히 수도위가 가장 편하거든요. 아, 보세요. 네. 지금 나왔죠. 반박자 빠른 패스였습니다. 에미 선수가 저것만 고치면 어시스트 능력도 평균 한 4개 정도 상승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득점 인정 반칙! 앤드라멘! 이제 점수를 한 자릿수로 차이를 좁힙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본인은 언제든지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어시스트 능력까지 겸비하면 에미 선수 정말 무서운 선수거든요. 아, 완성형이 되는 걸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가 에미 선수를 막기 위해 수비를 좁게 쓰기 때문에 네. 에미 선수가 패스만 빨리 빼주면 외곽은 더 쉽게 찬스가 나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마이클 해리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해줬었던 별명, 그 노패스란 별명을 올 시즌 그 별명 약간만 갉아먹게 되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활약 보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패스에서 지금 약간 리들빗 패스가 됐는데 네. 영어 잘하시네요. 네, 좀 이제 매니 패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올려놓는 에밋 선수입니다. 좋아하는 안드레 에밋. 지금의 이 두 개의 플레이, 본인의 어시스트 그리고 득점까지 상당히 만족하고 기분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에미 선수가 살아나면 KC 선수들은 다 같이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 상황에서 에미 선수가 조금만 더 어시스트에 신경을 쓴다면 KCC는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KCC도 9점 차 이내로 이 경기를 패배했을 경우에 준우승이 되고요. 폭격의 나날, 정말 이 선수의 득점 기록을 보면 폭격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스촨과의 경기, 모비스와의 경기 모두 45득점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0분 내내 슛을 쏴도 40점 넣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에미 선수는 자기가 볼을 갖고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정말 저 선수가 대단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에미 선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한테 수비 왔을 때 빼주는 패스만 하게 된다면 이 선수 한 시즌의 평균 리바운드 4개, 5개, 이 트리플 더블 더블 4, 5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에미 선수가 평균적으로 어시스트 능력이 굉장히 없거든요. 오늘도 네. 전반에 어시스트 1개 했어요. 그거는 에미 선수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금 보여주듯이 개인적인 능력만큼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갖다 네. 넣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서 네.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표현이네요. 네. 갖다 넣기. 아, 백도어 커닝 더블 클러치! 리오넬리, 팀플레이로 득점 만드는 월링턴 세인츠입니다. 김민구가 지체 없이 올라가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다툼. 아, 동료 선수들 간에 겹치면서 공격권 KCC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정일양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볼에 대한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KCC에서 뛸 때도 그렇고 정일양 선수 코트 나가게 되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렇습니다. 뛰는 선수예요. 저 선수 굉장히 열심히 뛰고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정일양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김민구 반대쪽 길게 봤어요. 이현민 봐줍니다. 안드레밋 빨리 반대를 봐야죠. 안드레미 두 명 사이에 갇혔어요. 이현민에게 빼줍니다. 파여 올려놓습니다. 플루터 시더. 휘슬.
아 지금은 푸싱 파울을 선언을 하는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되면 자유투가 엘링턴 세인츠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이현민 선수의 파울이 주어졌는데요. 이현민 선수가 슛을 쏠 때 조금 KCC 입장에서는 아쉬운 판정이기도 하겠네요. 네. 슛시도 이후에 푸싱 파울이 선언됐었던 이현민이었습니다. 전태풍을 투입하고 있는 추승균 감독 이현민을 빼줍니다. 이현민 선수 개인 파울 4개거든요. 네. 네. 지금 전태풍 선수가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현민 선수의 파울 트러블이 또 KCC에게 가장 어려움으로 또 닥치게 되겠네요. 오늘 경기 조율을 상당히 잘해줬었던 이현민이었습니다. 제1구 성공. 한 자릿수까지 좁히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자유투 내주면서 다시 점수차 10점차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브룩 로스코. 짧았어요. 에미선스의 박스아웃 결국 리바운드 김지우가 잡았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박스아웃이 저렇게 잘 되면 네. 점프를 많이 안 뜨고도 저렇게 리바운드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지우. 들어갔다 나오네요. 인앤아웃. 점수 여전히 10점 차. 속도 높입니다. 루스코 반대쪽 길게 왼쪽 코너로. 오라일리 뺏겼어요. 속공 시도합니다. 전주 KCC 에밋. 수비 3명이 에밋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뺏겼어요. 살려냅니다. 웰링턴 세인츠의 속공 기회 바운드 패스 연결 득점. 지금도 에밋 선수가 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런 미스가 나오게 됐네요. 67대 55의 스코어입니다. 40여 초 남았습니다. 김지웅 전태풍에게 에밋 돌아섭니다. 반칙 투샷. 그렇죠. 에밋 선수가 볼을 저렇게 갖고 넘어가기보다 지금처럼 포인트 가드한테 볼을 주고 저렇게 넘어가서 포스트에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본인도 체력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다른 찬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런 방법도 에밋 선수가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추승경 감독 김지호 선수 플러스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유투 1구 성공하는 에밋 선수입니다. 어느새 에밋 29득점 올리고 있어요. 저 선수는 뭐 어떻게 되든 자기 할 건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선수들이 조금 분발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까지 30득점을 완성하는 에밋입니다. 아, 이번도 세 경기 참 3일간 펼쳐지는 세 경기에서 모두 30득점.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 공 놓치지 않고 소유합니다. 벨리 노엘. 아 지금 티 파울인가요? 네 뉴질랜드 6번 선수인데요.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휴스턴 오라일리 선수가 심판한테 좀 거치게 항의를 하게 하다가 네 테크니컬 파울을 받네요. 오라일리 선수 일단 동료 선수에게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KCC 입장에서는 지금 절호의 찬스거든요. 자유투 성공 그리고 공격권도 이어받았겠습니다. 자 이제 10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KCC는 네. 이번 공격을 통해서 조금 더 점수를 좁혀야겠죠. KCC의 공격입니다. 전태풍. 에밋 선수 쪽으로 수비 3명이 몰려있습니다. 전태풍 치고 들어가요. 빼줍니다. 김지우가 다시 던집니다. 안 들어가요. 아 전반에 김지우 선수의 석점포만큼은 들어가질 않는 후반이네요. 네, 지금은 너무 어이없는 곳으로 볼이 날아갔는데요. 네. 김지우 선수가 조금 더 집중해야겠네요.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오라일리 밀고 들어가요. 다시 휘슬 울립니다. 지금도 이케나쇼 선수의 이제 스크린 걸 때 공격차 파울이 주어졌는데 너무 바짝 와서 수비자에게 스킨을 걸었기 때문에 네. 네, 공격차 파울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도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너무 바짝 와서 걸기 때문에 전태풍 선수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크린 걸릴 때 또 이동이 있었고요. 김민규 석점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 3쿼터 이렇게 종료됩니다. 67대 58. 9점 차 여전히 웰링턴 세인츠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KCC는 쿼터 막판에 수비가 좀 살아나면서 한 자릿수로 좁혔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후반에도 추격을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남은 10분의 시간 4쿼터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